네, 마감 시험 알아보겠습니다.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입니다. 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을 했습니까? 네, 오늘 국내 증시는 미 증시 영향을 받으면서 코스피는 장중 2,500선을 좀 이탈을 하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개인들의 적절 매수에 힘입어서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. 장중에 연준의 긴축 우려가 이제 점화가 되면서 일단은 좀 안 좋은 흐름이었었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8포인트 하락한 2,508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.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적절한 매수에 힘입어서 1.3포인트 하락한 826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.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일단 다운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1.8% 상승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한 측면들이 일단 눈여겨볼 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. 또한 이제 오늘 환율이 일단은 10원 정도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한 달 만에 1320원대로 재진입한 점도 특이할 만한 점이었습니다. 네.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었나요? 네, 오늘 유아용품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. 서울시에서 양육지원사업에 약 15조 원 가까이 투입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에 진입하는 등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. 또한 이제 현대차 그룹주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으로 최근 며칠간 이제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. 현대차 그룹은 오늘도 2에서 4%대 하락을 보이면서 약세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. 네, 내일은 눈여겨봐야 할 변수가 어떤 게 있나요? 네,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 특별한 변수는 없지만 미국 증시가 내일 미국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장중에 좀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일단 변동성 구간에 좀 접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코스피 지수가 2,500선 중심으로 해서 일단 지지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개별 종목 중심으로 박스권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마감 시황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